일단 대선 앞두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보는 쪽입니다, 저는. 8월 초에 있었던 급격한 변동성도 결국은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 가운데 비즈니스 위크와의 막말 인터뷰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 과정에서 금값 오르고 또 경기 지표가 좀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다 도망간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10월 한 달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. 이제 9월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돼가지고요. 10월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들었죠. 이제 9월 말로 가면서 좀 좋아지긴 했는데 추석 전에 우리 시장 뭐 완전히 그냥 엉망이었고요. 되게 힘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결국 과거에도 그랬듯이 추석 지나고 나면 좋아지더라고요. 이게 징크스가 있어요. 그래서 추석 전에 사서 추석 끝나고 팔아라라는 그런 징크스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됐다 볼수 있겠고요. 일단 추석 전에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긴 연휴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또 이벤트가 많았잖아요. 우리 추석 마지막 날 미연준 금리 인하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현금을 들고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지나고 보면 그럴 때가 주식 살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그 뒤로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미국은 정말 잘 나가는데 우리는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실 참 탄력이 그렇게 잘 붙진 않는 오르긴 오르는데 시원찮진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외환시장도 달러 약세가 저렇게 지속되는데 우리 환율은 좀덜 떨어지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제 점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권 아래 점점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반등을 8월보다는 나았지만 시원찮진 않은 9월이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대선 앞두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보는 쪽입니다, 저는. 일단 그 8월 초에 있었던 급격한 변동성도 결국은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의 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막말 인터뷰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 과정에서 금값 오르고 또 경기 지표가 좀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다 도망간 거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미연준이 금리도 인하해주고 일본 중앙은행이 반성문도 쓰고 이러면서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대선의 영향권 11월 초니까요. 그래서 저는 10월 한 달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냥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디 베팅을 하기보다는 중립 정도로 갖다 놓는 게 낫지 않겠는가.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형이다 또는 공격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 자산의 주식 비중을 한 50%를 했다라면 그걸 어디 특정 자산에 베팅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비율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왜? 선거 여론조사에 따라서 어디가 이길지 모르고요. 솔직히 말합니다. 펜실베니아나 조지아에서 불과 1만 명, 2만 명의 표차로 대통령이 결정될 것 같아요. 아무도 알수 없는 선거를 두고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 어떠니, 해리스 트레이딩이 어떠니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저는 덧없는 일 같고요. 그래서 해리스가 된다라면 뭐 시장이 폭등하겠죠. 그러나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.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예측이 맞은 적이 없어요. 우리나라 전문가들이. 그렇다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중립으로 밸런스 있는 포지션들을 가지고 가는 게 10월 시장에서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저는 이제 9월 달에 전망을 하면서 금을 사라고 이제 외쳤는데, 이제 금도 저는 너무 버블인 것 같아요.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그래서 금도 이제 중립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솔직히 자신 없고요. 미국은 거의 뭐 주가 버블 레벨이고, 한국은 싼데 이게 뭐 모멘텀이 없고, 다른 어떤 통화 가치에 대해서 베팅하려고 봐도 별로. 그래서 그냥 올해 시장 내내 제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. 미국이랑 중국 사는 게 어떠냐? 중국은 바닥치고 한번 오를 때 포텐이 있으니까 그때 잘 팔면 되고 미국은 올해 내내 저희가 좋아 보이고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거죠. 근데 그 미국조차 8월에 폭락하는 거 보면 트럼프의 그 위험, 트럼프의 악몽이 얼마나 센가.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를 향해서 미사일 단추 누르려고 막
하는 걸다 말리느라 난리가 났었다라는 회고록 팔아먹기 위해서 나왔지만 사실인 것 같지 않아요? 근데 이런 사람이 나이는 더 들어서 총기는 더 흐려져서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래가 예측이 안 되고 투자자들은요, 부자들은요, 예측이 안 되는 걸 싫어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은 어디 베팅하기보다 금도 버블인데 베팅하기 어려우니까 중립적으로 진짜 주식도 갖고 있지만 채권도 좀 가지고 있고 금도 가지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. 제가 2018년 증권사 애널리스트 생활을 그해 말에 그만둔 이유가 트럼프 때문이었어요. 왜? 암만 경제 요인과 지표를 가지고 잘 분석해봐도 이 양반 한마디 하고 그땐 트위터였죠. 트위터에서 막말 한번 하면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붕괴되고 돼. 게다가 자기가 임명했던 파월 의장 해고하겠다고 난리치고 또 파월 의장은 몽니부리면서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서 2018년 말에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잖아요. 네. 여러분 그때 정말 경기가 나빠서 대폭락했나요?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때 세계 경제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.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. 특히 2019년에는 또 아베가 죽었지만 아베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부품들 수출 전면 중단시키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? 이제는 정치의 시대고요. 이 정치의 시대가 왔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개 봐야 돼요. 어디에서 홍수가 나서 물이 들이칠지 모르니까 탈출구들을 잘 만들어 놓고 밸런스 있게 그렇게 투자하는 수밖에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갈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번 달 2023년 10월 포트폴리오 또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아는 게 없다. 정치는 모르겠다라는 한탄 속에 10월이 다가온다.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